어제 LG 화학 뭐 우리 주주분들 좀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제 조금 소폭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해 리콜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이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이 이 전기차 쉐보레 볼트 네. 7만 3천 대를 추가 리콜한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에 나오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서 GM은 이미 6만 9천 대를 리콜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대규모 리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볼트 전기차에서 발생한 두 건의 화재가 역시 이 리콜 결정의 배경이 됐는데요.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이 볼트에 장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GM은 이 배터리 공급 업체인 LG 쪽으로부터 리콜 비용을 보상받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볼트 전기차 배터리 모듈 교체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지난번이 대충 한 1조 원 정도, 이번이 대충 또한 1조 원 정도 합하면 2조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GM과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등 3사가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분담 비율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종 리콜 비용이 한 4,200억 원에서 5,500억 원그 사이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LG 전자가 왜 튀어나왔는지 좀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지만 그 셀을 모듈화하는 작업은 결국 LG 전자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LG 전자의 책임이 더 무겁게 주어질 수도 있고 LG 화학의 그러니까 LG 화학의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더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배터리 셀보다 이 모듈로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LG 전자의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7월에도 이 GM의 배터리 모듈 교체 결정 당시에 리콜 비용이 한 아까 1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9,40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LG전자가 2,300억 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910억 정도. 그러니까 LG전자가 이때도 한두배 이상 더 많은 그 비용을 부담을 했던 것이죠. 이런 충당금을 2분기 실적에 이미 반영을 한바 있거든요. 아마 이를 토대로 두 번째 리콜의 분담 비용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안전성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테슬라 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지금 이슈는 뭐큰 화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LG 화학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될 건데 LG엔솔 상장도 좀 지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 리콜 사태가 앞서 잠시 짚어주셨듯이 처음이 아닌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에는 LG 쪽, 그러니까 LG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부담한 부분이 뭐 현대차 코나 배터리 관련해서 리콜 이런 부분이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충당금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2분기에는 말씀해주신 볼트 관련 충당금과 함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화재 관련한 충당금도 역시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실적에 반영이 되고 결국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일단 2분기에 일정 부분 1차 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LG전자 쪽에서 2,3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 같은 경우 910억 원의 충당금이 발생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리콜 규모나 비용,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혹여나 이것이 확대된다라면 또 확대돼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지연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6월 8일에 증권이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통상 두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죠. 네, 신고서 제출하고 공모청약까지 보통 네달 정도 걸리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더 지연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심사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있으면 추가 심사를 위해서 지연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연 심사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쯤 상장을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무 부호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 장에서는 LG화학이 1%대 좀 넘게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으면서 좀 안정을 좀 취하는 모습인데 전문가들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워낙 이번 이슈로 많이 주가가 하락된 경향이 있어서 오늘의 네. 좀 상승분이 좀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증권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 주요 사업부인 배터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지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리콜 사태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신뢰 회복 또 이 사용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불식시킬 그러한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리콜 이슈가 너무 주가에 과도하게 작용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증권 쪽의 분석 내용이요. 이 리콜 이슈가 LG화 기술력 부족 때문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 이 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난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지속적인 리콜 이슈가 발생한 것만 봐도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 비율에 대해서 좀 낮아질 그러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 고품질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율 하락이나 또 이 배터리 마진 둔화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인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단기 변동성은 예상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에는 문제 없다라는 분석 내용도 있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